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잡사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먹방은 우리 간장새우인데요. 매바위 간장새우라고 청양고추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이 음식은 간장새우입니다. 이 매바위 간장새우라고요. 이게 조금 매콤한 청양고추 간장으로 보시면 청양고추 씨 보이시죠? 청양고추 씨 보이시죠? 이 매콤한 간장에다가 새우를 절여가지고 주는 상품인데 가격은 한 18,000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한 가격이고요. 길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들 직접 한번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밥도둑이 될지. 밥을 한 끼 뜨고요. 새우를. 처음 느낌 좀 까서. 까면 이렇게 속살이 나옵니다. 대박인데? 그냥 먹어도 그렇게 크게 새우 껍질이 많이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네. 이게 매운 게 막 맵거나 그러진 않고 살짝 진짜 고추향이 살짝 느껴질 정도 약간 그 정도 매운맛? 되게 괜찮은데요? 남은 간장 버리지 말고 요리 같은 거 할 때 넣어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. 원래 이거 내장에 먹어도 되나 모르겠네. 근데 맛있네. 이거 하나는 껍질 까서 먹어.
조금 짭짤하긴 하네. 뭐 아우 짜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염도가 좀 있습니다. 짭짤하긴 해요. 머리도 먹어도 되는 건가? 먹어볼까? 여러분 머리는 드셔보시고 맞는 분이 드세요. 네. 그 새우구이집에서 머리 이거 좀 튀겨주잖아요. 그거 진짜 맛있는데. 이거는 약간 그 맛이랑 좀 다르네. 가서 자,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매바위 간장 새우를 먹어봤는데요. 일단 새우 자체에 있는 뭐 감칠맛이나 풍 이런 거 굉장히 또 맛있어요. 굉장히 좋아요. 밥도둑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조금 짭니다. 예. 짭짤함이 좀 많아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좀 아쉬워서 한 10점 만점에 한
7.5점? 그 정도 좀 드릴 수 있는 제품일 것 같아요. 웨바의 간장새우.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입맛의 기호임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바입니다. 맛은 있네요, 그래도. 오늘 준비한 간장새우 먹방은 여기까지였고요.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피니쉬.